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대구시와 경상북도로서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에게 지역의 국비 확보 전망과 민생경제 안정대책 등을 들어봤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심의 대구 경북민들의 기대감이 큽니다. 어떻게 좀 충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대구 경북을 사실상 기반으로 해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대구 경북 국회의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구의 예산이 2022년 예산이 4조 원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그래서 4조 133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이 4조 한 천억 원을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경북의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이 10조 원을 넘었었는데 내년도 예산 요구했는 사항은 11조 원을 요구를 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 예산안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안이 예산안에 이런 주요 사업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이렇게 요구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 지역에 대구 경북 지역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특히 순유출 인구가 작년에 한 2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전국의 2위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됩니다.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또 기존의 기업들 중에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R&D 지원, 세제 지원, 금융 지원 이런 지원들을 해서 새롭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물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추석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 좀 잡히겠습니까? 추석 관련돼서는 개별 품목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은 추석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가 전반적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한 10월 정도 되면은 최고 수준이 됐다가 그다음부터는 안정적으로 하향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발의했는 분들 83분인데 그중에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이 관련되는 사항은 국토교통위에서 심사를 하고 합니다만 우리 대구 경북 국회의원님들 아주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도와서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